감사합니다. 이번에 있던 MK 우리 국무교육 세미나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요. 우리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정말 우리 MK를 케어하는데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관료들이 좀 더 생각해보게 되는 생각이죠. 또 좀 더 MK에 관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애들을 좀 더 품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11년 됐습니다. 11년 전에 MK 세미나 처음이시라고요? 그렇죠. 네, 이번 뭐죠? 사실 뭐 아내가 신청해놔서 같이 따라왔죠. 다른 사역 그동안에 MK 세미나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과기에서 생활하다가 내려온 지 2년밖에 안 돼서 아직 이제 여러 부분들이 그쪽에서는 우리가 많이 이번에도 한치만 오실 생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많이 유익하셨어요? 네. 짧은 시간이 좋았습니다. 네. MK 네스트의 최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MK들, 영적 거인들과 사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거인이 될 수 있는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 열매 가지고 함께 우리 파티합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 자녀들 케어하시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희망으로 주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경험했던 그 잠재력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모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저도 MK네스트 필리핀 네트워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MK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참 많은 성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번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임이 그냥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이런 커뮤니티가 더 행복해져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집에 가서 그냥 숙제 잘 하시면 아마 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행복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흘러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MK! 오케이! MK 넷! 오케이! MK!